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은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비교까지 하면서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런데 무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정하고만 그 실패한 베드로의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가 세 번 예수님을 부정했고 그것도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정했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베드로 보고 묻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문둥병자도 고치고 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도 했고 그도 그런 놀라운 질병들을 고친 그 수제자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을 하고 만 그 처절한 영적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왜 네가 나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버렸느냐? 또 네가 과거에 행했던 그 많은 이적들은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너 나에게서 들었던 그 수많은 말씀은 왜 잊었느냐? 등등 많은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오직 주님은 그에게 물은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범주는 어디까지에 속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목회를 가리켜서 목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목회하는 현장에서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범주에 속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는 신학생을 길러내는 신학교수도 내 양을 먹이라는 범주에 속할 것이고 또 선교하러 나간 선교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기관 목사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언론에서 종사하는 언론인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또 심지어 저처럼 이단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단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가 기관 목사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언론의 종사를 하든지 선교사 일을 하든지 모든 범주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다 속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론인이 되려면 글을 잘 써야 되지 않겠어요? 글 잘 쓴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하거든요. 사실상은요. 제가 아는 분이 글을 썼는데 늘 자기의 그 잘못된 타성을 잘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제가 글을 조금 수정을 해드렸더니 상당히 글이 좋아졌다고 기뻐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길래
늙어서 굽은 허리 한두 번 편다고 그 허리가 절대 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갈고 닦아야만 훌륭한 글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얕고 높게 퍼지지만 글이라는 것은 아주 좁고 깊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글이거든요. 여러분, 말 잘한다는 것도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선교사는 복음을, 얕은 복음을 늘 전하고 다니는 사람에 속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는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하면 무슨 소리를 안 했겠어요? 이 설교를 해야 하고 기도를 인도해야 하는 이 아웃풋이 아무리 거기다 독서를 하고 사색을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또 다른 자료들을 보고 하는 이 인풋이 아무리 많아도 부어야 하는 아웃풋을 채울 수 없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한 1, 2년이나 2, 3년 목표를 하고 바꾼다면 몰라도 10년, 20년, 30년, 저는 37년간 목표를 했는데 여러분 37년 동안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목회를 성공하고 목회를 승리하고 목회를 잘 하려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또 내적인 자세도 중요하고 많은 훈련도 필요하고 지도자의 리더십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들보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필요로 할게. 학자가 되려면 첫째는 철학성이 있어야 합니다. 높은 논리성이 강해야 하고요. 또 철학적 능력, 무엇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회전이 빨라야 하고 또 특별히 요즘에는 언어 능력이 탁월해야 합니다. 적어도 훌륭한 학자들은 몇 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언어적 천재적 기질과 그리고 철학적인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주님이 원하는 내양을 먹이라는 범주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 신학자가 새벽 기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저분이 새벽 기도를 하냐고 물었는데 그여 가까이 있는 분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했는가 하면 새벽 기도를 안 해도 새벽 기도에 대한 책을 쓸 수 있고 새벽 기도를 안 해도 새벽 기도 신학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만 돼 있을 뿐인데 남이 미치지 못할 철학적인 분석 능력과 거기다가 탁월한 언어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는 아마 신학자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이 범주에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같은 이단 연구가들에게 고생 많이 하고 수많은 비판과 또 수많은 고소권 얽히게 되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이단 연구가들이지요. 근데 이단 연구가들이 이단 연구를 할 때 무엇을 틀렸다고 지적을 하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비판적 능력이 앞서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이단 연구가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칼빈의 말을 인용하자면은 칼빈이 말하기를 인간은 우상 제조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피조물 중에 제일 많이 섬기는 게 뭔가요? 태양입니다. 인간은 그저 가다가 저 이상한 바위를 보면 바위를 섬기고 냇물을 보면 냇물을 섬기고 섬기다 못해 심지어 인간들은 아주 인간의
부끄러운 성기까지도 신으로 섬기지 않던가요?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우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만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사상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한번 가진 사상을 우리가 A라는 사상을 우리가 가졌고 그 사상이 건강한 사상이고 그 사상이 옳은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A라는 사상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더 보완되고 수정되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집도 말이야, 1층짜리 집도 있고 100층짜리 집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어떤 유사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했을 때, 과거에 한번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얻은 영적 교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유사한 경험만 하면은 그때 얻었던 교훈으로 그것들을 다 찍어 누르고, 그리고 그것은 예, 이것이다라고 단정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사해 보이는 어떤 다른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깨어 있는 자고 그가 더 살아 있는 자고,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더 깊어야 되고 더 수정돼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더 넓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번 사상을 가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상 위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 사상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우상성 때문에 그래요. 자, 이단 연구가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의 이단, 잘못된 이단성을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을 받은 사람도 잘못할 수 있듯이 이단 연구가도 잘못된 사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이단 연구가들이 남을 비판하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면 잘못됐다 회개하라는 말을 꼭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회개하라고 해놓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상,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려고는 바로 우상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훌륭한 신학자가 될 수 있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이단 연구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선이고 아 저분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도 악이고 속도 악이면 사람이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겉은 선으로 싸졌는데 속이 악이 있을 때가 문제거든요. 아니 독약병에 독약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멀리할 겁니다. 문제는 음료수병에다가 독약을 넣어놨는데 그걸 음료수는 알고 먹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한국에서 노인정에서 한 노인정에서 박카스병에 독약이 들어있는데 모르고 먹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포장은 예수고 포장은 주님 같은데, 포장은 하나님 영광이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주님 사랑은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에 들어간 우리 교회에 한 학생이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자기는 믿음이 좋으니까 기독교 학교에 가서 먼저 기독교 감옥을 신청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순진해서 그런지 저에게 한 말이 뭔지 압니까? 그분이, 목사님 제가 이 기독교 감옥을 들었는데 감옥을 들을 때 그걸 감옥을 들으면서 주님 더 사랑하고 싶고 예수 잘 믿고 싶어져야 할 텐데요, 오히려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감옥을 들었는데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를 잘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인 신학은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죽었다는 신학을 사신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이기도 해요. 성경의 이름으로 성경을 죽이기도 해요. 적어도 인간이 제일로 하나님부터 받은 선물 중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이성입니다. 이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성으로 쓰여져서 그래서 겸손하게, 왜냐하면 이 이성도 타락을 했거든요. 우리는 도덕도 다, 도덕 속에 숨겨진 악이 때로는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게 선인 줄 알고 누가 봐도 선이지요. 선처럼 보이지요. 근데 그 동기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입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님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가득 차 있어서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죄성이 올라와요. 어떤 때는 작은 죄성 앞에서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구나는 걸 느끼고 고통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때 예수를 바라보아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봅니다. 그냥 예수는 이름만 있고 포장만 돼 있는데 사실상은 예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귀신도 쫓아낸 것이 가짜였을까요? 실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신도 쫓아냈을 겁니다. 여러분, 가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귀신 쫓아내는 경험이 없었을까요?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귀신까지 쫓아냈어도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개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어떤 분이 저에게 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개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뭐 개에 얽힌 충성스러운 얘기를 하자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 개를 전문적으로 기른 분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한가 하면 개는 충성스러운데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훈련을 받아서만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개의 충성과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기적 동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짐승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장로님이 말입니다. 늘 개 한 마리를 길러서 목사님 몸보신을 해드렸는데 한 번은 뒷동산에 가지고 가서 그만 개를 잡으려다가 그만 개를 놓치고 말았어요. 거의 다 죽어가기 직전에 놓쳤어요. 그런데 세상에 집에 와보니까 그 개가 먼저 와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주인이 돌아오니까 꼬리를 치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가서 개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어요. 다시 그 개를 잡아서 교역자에게 줄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래서 가서 목사님에게 자초지정을 다 말했어요. 그리고 미안하시니까 장로님이 기도를 한번 하고 가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여차의 차인데 내가 이 개를 생각해보니 나는 이 장로는 진짜 개만도 못한 장로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옛날에는 꼭 그러고 나면 연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들어보니 하나님, 이 목사도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완전히 개판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 나는 얘기지요.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주인이 와도 꼬리치고 나가는 게 개인데, 그 개의 선은 충성은 자기 이기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가? 저에게 있어서 목사라는 직분은 거의 나와 붙어있는 직분이죠. 왜냐하면 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목사를 하겠다고 그랬고 별명이 목사였고 초중고등학교 때 목사라고 희망상에 섰고 그래서 목사가 됐고, 목사길래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목사 직분을 한 번도 폄하하거나 욕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또 이 직분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래서 목회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주님 사랑에서 나온 목회 목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업도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를 해도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목회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성공 출세가 진실하고 비리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 출세는 다 진실과 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의 능력과 그리고 열심과 비례하는 겁니다. 사실상. 근데 그 충성과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 하면 주님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전혀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 잘 지켜야 하고 또 교회가 커지면 커지는 것과 목회자가 비례해서 받는 그 대우가 달라지고 어느 지역에 큰 교회 목회해봐요. 정치인들이란 정치인들은 다 찾아와서 급식을 그리고 인사를 오지요. 그리고 그가 목회의 비례와 목회자가 받는 대우와 목회자의 자동차의 크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업가가 사업을 하듯 사업에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닌 자기 성공적 욕망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나요? 주님에서 나온 것만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주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실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나요? 우리의 지혜가 내 성공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상고하는 데 나온 다윗의 고백 같은 그런 지혜였나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주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는 순교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순교라고 하는 건 뭐지요?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를 사랑하다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위해 죽는 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교자가 있다는 말은 먼저 중요한 게 있는데 죽는 순교자는 주를 위해 사는 순교자가 먼저 있을 때만 죽는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만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세상과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주를 위해 죽는 순교자가 아니라 그레암 근이라는 사람이 쓴 권력과 영광이라는 것을 보면 자존심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왔을 때 도피하지 않고 형식은 그들에게 잡혀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위해 순교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주를 위해 죽은 자가 아니라 자기 자만심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오고 있나요?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를 사랑하느냐 아니냐는 그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고 주와 함께하고 주님을 이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최고의 방법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줬는데 아버지는 그 음식 싫어하면 난 이거 싫어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 대접하는 게 아니지요. 자기는 매운 음식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매운 음식 입에 대지도 못하는데 맵게 만들어가지고 아버님 드시라고 그러면 그건 아버지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대접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뇌물을 쓰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방색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깡패들을 동원하고 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오늘날 제가 보니까 저 길 가고 도덕군자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악한 자에게 붙잡고 물었을 때에 기독교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악한 자가 아이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악한 세계에서 보면 선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악한 자에게 물어도 그가 깜짝 놀랄 일들이 기독교 안에 있거든요. 아니 기독교 안에 그런 일이 있다고요? 아니 기독교 안에서 뇌물을 쓴다고요? 기독교 안에 지방색이 있다고요? 기독교 안에서 총의당 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고요?
노를 가르고 가르고 가르는 것은 노회장 되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면 깡패나 중국하는 사람들이 아 기독교는 그래도 선하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악하다고 어떻게 기독교가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가진 실제 문제를 솔직히 자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기독교가 오해를 많이 받고 지금처럼 기독교가 모함을 많이 받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기독교가 사회봉사를 한국의 경우에 제일 많이 합니다.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때는 75%를 기독교가 했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가 15%를 하고 불교가 뭐 7, 8% 한다고 들었는데 갈수록 기독교의 퍼센테이지는 낮아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만은 기독교가 가장 많은 사회봉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요즘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가장 폐를 주는 무익한 종교로 1번으로 꼽는다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가진 문제 자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해가 갈수록 커지는데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다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모든 또 반 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모함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뭐 개독교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는 풀어주고 모함자들과는 싸워야 할 텐데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줄 수도 없고 모함자와 싸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지요.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존귀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할 때가 많지는 않나요? 주님 존귀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십자가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자기가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목사님이 심방했더니 그 사람이 나와서 목사님 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는 자가 많지 않아요. 십자가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미련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당한 고난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증오하는 자는 십자가를 아는 자보다 더 적습니다. 다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적은 건 십자가를 지고 감사하는 자는 더 적다는 겁니다. 주님이 준 십자가 영광스럽게 지고 감사하면서 나 같은 것이 십자가를 주셨군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12살 때 어머니 아버지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얼마 동안 갔나요? 하루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만에 예수를 찾았나요? 3일길을 걸어와서 찾았습니다. 하루 만에 잃은 예수 3일길 찾아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나요?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인가요? 예수 없는 목사도 목사일까요? 예수 없는 장로는 장로일까요? 모든 선이 직분을 중심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요즘에. 그러면은 목회자도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충성하고 목사라는 직분을 중심에서 선을 행하면은 그 선은 진정한 선이 아닐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헌금하고 장로 되려고 충성하고 장로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는 된 후에는 장로의 체면과 직분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그가 선한 행위를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장로가 되고 나면 이전에 겸손, 진실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다음부터는 기도도 덜하고 헌금도 덜하고 하나님 말씀도 덜 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족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37년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 정직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사모했어요. 그냥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설레이고, 그때는 배고팠거든요. 얼마나 배고팠는지, 김치도 없는 밥 언제나 먹고 살아야 했어요. 제가 요즘에는 모든 물건값을 잘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크림빵이 10원하고 단팥빵이 15원하고 카스테라가 20원 할 때 기숙사 밥이 17원 했습니다. 근데 그 17원짜리 밥을 먹으면 한 시간도 안 돼서 배고팠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님을 사모했거든요. 너무 사모하다가 내가 죽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사모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왜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지 못할까?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그게 부끄럽고, 또 그게 자책감이 듭니다. 재미있는 영화가 있죠. 흑인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갔더니 못 들어간다고 쫓겨나서 문 입구에서 흑인이 앉아 있어서 너무 서글퍼서 있는데 앞에 옆에 주님이 계시더래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나도 못 들어간 예배당인데 어떻게 네가 들어가겠니?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뭐 옛날에 어떤 분이 20억을 쓰면 되고 10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이런 고발을 세상 고발 프로그램에 했는데, 내가 볼 때 그분이 회개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회개를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하여 죄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려고 회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 자기가 돈을 많이 썼다고 공개적 자백을 하고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세 번째 대표회장에 나오더니 그때는 또 돈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했다는 죄를 더 회개해야만 합니다. 정화운동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개혁의 대상이 될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그 개혁운동에 참여하더라고요. 개혁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개혁의 대상인 그가 개혁운동을 벌려서 나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개혁운동을 벌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거짓입니다. 이게 인간의 악입니다. 본질적인 악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상황, 어떤 실패, 어떤 곳에서도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던 걸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불치병과 싸우고 있는 자리에서라도 주님 한 분 사랑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겁니다. 일곱 살 바위가 죽으면서도 슬피 우는 부모를 위로하고 죽는 사람도 봤어요. 살 만큼 다 살고 암으로 죽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암 걸리겠느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는 장로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이 성령이 내게 물으실 때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할까요? 솔직히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지요. 자식이 가진 선물 사온 건 다 부모가 준 돈으로 사온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원래 사랑의 밑둥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사랑의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빛을 바라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아서 나오는 거고, 원수 사랑도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보고 죽을 때 뭐라고 그랬나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똑같은 기도를 한 건 왜 그래요? 스데반 속에 예수가 있고 스데반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저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기도를 스데반도 동일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이놈아 넌 날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지 마. 뭐 그런 일 있을까요?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신 경우 있었나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혜택이 아니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모든 가치를 다 뒤집어 놓고 말았으니까 이런 끔찍한 세상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 사랑한다면 코로나보다 10배 더한 환경과 처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정말 이보다 10배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그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오늘날 사람이 병에 들고 나니까 온갖 증상이 다 나타나요. 코로나 하나가 입맛을 바꾸고 코로나 하나가 미각을 바꾸고 후각을 바꾸고 열을 내고 기침을 나게 하고 폐를 썩게 하고 하나의 바이러스가 익힌 결과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만 떠나면 온갖 원망, 불평, 절망, 미움, 시기, 정욕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하나일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 그 사랑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절망을 넘어서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둠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하고 내게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바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만 위해 살던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잘 나오고 있지만 심지어 기도생활도 많이 하고 헌금생활도 십일조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은 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 줄 압니다. 진리는 우리를 속이지 않고 성령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 줄 압니다. 도덕도 우리를 속이고 철학도 우리를 속이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내게 물으시는 음성,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음성 듣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다 세상 것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상을 사랑하고 더욱이나 현대인들 속에서는 거의가 다 그저 이 문화를 사랑하고 성공과 출세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닌가요? 어떤 환경, 어떤 기쁨, 어떤 승리, 어떤 고난, 역경, 미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지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